안녕하십니까. 자연의학 수면 전문가 청풍소장입니다. 구강삽입형 기도확장기의 대표이자 원조인 바이오가드를 개발하고 제작하고 있는 청풍소장이 직접 사용자의 상태에 적합한 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AS까지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참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제품을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사후 관리거든요. 작은 문제라도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서 평생 잘 쓸 수 있고 또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상담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진행해왔기 때문에 어디가 문제가 돼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했는데 병원에서 하게 되면 치료 이력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불리한 점들이 좀 있다는 거 아시죠? 저희는 그런 이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이 해결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철저한 고객 맞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본을 떠서 맞추는 게 맞춤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조건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내용을 제안하고 협력해서 함께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혀와 턱에 문제가 아닌 사람도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굳이 바이오가드를 쓰지 않아도 되고요. 단순하게 베개나 코에 사용하는 제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바이오가드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구강 형태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을 해드리는 것이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어떤 소재를 쓰느냐 어떤 디자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다 맞춰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구강장치 분야만 벌써 이제 30년이 넘어갔네요. 수면 분야에서도 20년이 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강장치 분야뿐만이 아니고 수면무호흡 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만약에 바이오가드만으로도 부족하거나 바이오가드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뭐 간단한 보조기구가 있다면 그거를 안내해드리기도 하지만 수술이나 양압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을 벗어나는 거라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연결을 해드리는 게 맞겠죠. 그런 분들을 다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저희에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시고 본인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어떤 병원은 이런 거를 관리를 잘하는구나 어떤 거는 실력이 좀 모자라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양압기는 좀 달라요. 증상을 보고 쉽게 조절해서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양압기를 관리하는 사람의 능력인데 양압기 소독하는 방법조차 안 알려준 정말 엉터리 같은 분도 계셨고 관심이나 애정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걸 잘 못해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양압기를 써야 된다면 그런 관리를 잘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업체를 아는 것도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바이오가드는 잘 아시다시피 100% 수작업에 의한 맞춤 의료기기입니다. 물량이 많아도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5명까지만 상담을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그래야만 사용자와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장치를 만들고 사후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섬세한 케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규모보다는 나에게 집중하는지 그게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구강장치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비슷하다고 해서 효과나 착용감이나 그런 게 다 같지 않습니다. 그냥 모양이 비슷할 뿐이죠. 특히 이 맞춤형 제품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 굉장히 달라집니다. 저희는 한 분야에서만 30년 가까운 세월이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양만 비슷한 거하고 제대로 만드는 거하고는 천양지차라는 거 경험해본 사람은 확실히 알 것입니다. 바이오가드는 구강장치계의 선구자입니다.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구강삽입형 기도 확장기 중에 식약처로부터 신개발 의료기기로 인증된 것은 바이오가드가 유일합니다. 그 구강장치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임상시험을 했고요. 임상시험을 통해서 효능효과를 입증한 장치 또한 바이오가드가 유일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바이오가드가 중증호흡에서도 확실한 개선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구강장치에 대한 선입견은 단순 코골이나 경증의 모흡증 정도에 쓰이는 거였는데 바이오가드는 과감하게 중증 모흡 환자들에게서 어느 정도 개선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받았고 이게 아주 유효성 있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의료기기로서 허가가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는 많은 표창을 받았었죠. 국무총리 표창을 비롯해서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등등의 장관급 표창을 받았었고요. 또한 그와 관련된 여러 많은 특허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드가 이렇게 업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다른 장치들은 저희가 의료기기 등록을 하니까 그걸 보고 따라서 등록이 된 제품들이 있고 아직도 많은 제품들은 의료기기 등록조차 안 되고 시술되고 있는 제품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가드라고 하는 제품 하나가 만들어지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했고요. 인정도 필요했고요. 인증도 필요했고요.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도 필요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수많은 고객들의 좋은 결과, 응원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 저희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면건강연구소에는 어떤 분이 오셔야 되는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수술이나 양압기를 거부하는 사람, 수술이 재발되어서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 양압기가 적응이 안 돼서 다른 대안을 찾는 사람, 구강장치 중에서도 가장 좋고 진화된 제품을 찾는 사람, 수면보호 분야의 전문가를 찾는 사람, 양심적인 전문가를 찾는 사람, 복잡한 과정 없이 필요한 장치를 제작하고 싶은 사람, 이런 분들은 저희에게 바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셔도 저희가 큰 도움을 못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의사만이 코골이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치아가 몇 개 없거나 잇몸뼈가 좋지 않으신 분, 치매나 정신질환 등으로 행동을 제어하기가 어려운 분, 우울증이 심하신 분, 이런 분들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니까 거기에 맞는 병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수면건강연구소 청풍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